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검도아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호구를 새롭게 구입을 하셨을 때 후면의 후면끈과 갑의 갑끈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호구를 새로이 구입하시게 되면 이런 가죽끈과 면끈, 동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후면의 후면끈을 연결하기 위해선 가죽끈을 먼저 면금에 넣습니다. 면금에 넣는 위치는 면금 아래로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 칸에 면금 후면 뒤로 해서 가죽끈을 이렇게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U자로 잡으셔서 후면 뒤로 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세 번째 칸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다음, 후면끈을 끼우기 위해선 후면끈을 보시게 되면 양단에 한 끝단은 이렇게 풀어 헤친 걸 묶어 놓은 부분이 있고, 한쪽은 이렇게 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끼워놓은 후면 가죽끈에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끼워 놓고 후면 가죽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있는데, 갈라진 부분에 후면끈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 이 끝단을 잡아 뺍니다. 쭉 빼시고 당겨서 바짝 이렇게 잡아 넣습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번 식으로 접어서 고리를 먼저 넣고 이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후면끈을 잡아 뺍니다. 쭉 당기셔서 이렇게 잡아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죠? 이 후면끈을 뒤로 한 바퀴 돌려서 후면끈을 어디로 위치를 통과시키시냐면, 이 면금 윗부분에 이렇게 통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뒤로 돌려서 이렇게 돌릴 때는 서로 꼬이지 않게 펴서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뒤에는 이와 같은 X자 모양이 되죠? 반대로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에서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 후면 끈이 끼우고 나서 이 주장스러우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후면 끈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 갑끈을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갑끈도 마찬가지로 풀러서 후면끈과 마찬가지로 이 고리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되면 갑끈이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어요. 그러니까 짧은 끈을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고리에다 먼저 넣어주고 이렇게 빼줍니다. 갑끈 긴 것은 어깨에 매는 끈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리에 넣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됩니다. 끈은 항상 이렇게 감아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끈과 면끈을 조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항상 즐거워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